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94년 종단개혁 후첫 합의 추대로 총무원장에 오른 진우 스님이 종단개혁 30주년인 내년에 조직 개편을 위한 종헌종법 개정 추진을 시사했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진우 스님은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수 있는 한국 명상의 세계화도 내년 전반기에 가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종단 출입 기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한후 취임 1주년의 성과와 과제를 영상으로 기자들과 함께 되돌아봤습니다. 이어 종단 조직 개편에 대한 첫 질문을 받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로 94년 종단 개혁으로 이뤄진 현 조직의 개편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특히 현재 종도들도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이르면 내년 3월 중앙종에서 종원종법 개정을 통한 삼원체제의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현대사회에 걸맞는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직체계로 다시 이제 재편할 그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종도들께서도 다 공감대를 지금 어느 정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올해까지 이제 어느 그 제안을 마련해 가지고 빠르면 내년 3월 총회 때그 종원종법을 개정해서 전반적인 그런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진우 스님이 취임 때부터 천명하고 지난 1년간 추진해온 명상센터 건립과 명상 프로그램 개발 또한 내년 전반기에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진우 스님은 명상 프로그램을 템플스테이와 연계하고 전국 사찰을 통해서 국민 누구나가 이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접근성 좋은 도심에 명상센터를 만들고 명상 연구소 등 부대 시설을 함께 건립해 이곳을 K명상 세계화의 근거지로 삼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도심에 사람들이 그래도 근접할 수 있는 그런 도심에 명상센터를 빨리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명상 연구소라든가 또는 그 명상과 관련된 부대 시설들을 함께 이제 건립을 해서 명실상부한 한국 K명상의 본부를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 진우 스님은 문화재 관련료 지원 국가 예산 확보와 상월 결사 인도 순례의 원만 성취, 국가법령 개정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 종단 직영 승려 전문 요양병원 개원,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등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취임식 때 천명한 경주남산 열왕궁 마해 부처님 바로 모시기는 입부를 일환으로 밑으로 암실을 파는 것을 이안으로 고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진우 스님은 1700년 동안 불교가 민족 정신을 선도해오다 불교적 정신이 퇴색되면서 사회적 병폐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조직 개편 등도 모두 이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불교적인 이런 자비사상, 화생사상을 좀더 사회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쉽고 빠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흡수시킬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직 개편에 있어서 이제 그 조직에 그거를 이제 좀 녹여내야 되겠다. 매일 아침을 108배로 열며 숨가쁘게 달려왔던 지난 1년. 하지만 진우 스님은 내년 조직 개편과 K 명상 등으로 올해보다 더욱 바쁜 한 해를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마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